넌 아버지 전화번호 알 거 아니야. 안 돼. 알아도 못 가르쳐줘. 어제 회장 댁 일 다 알면서 그래? 엄마 이대로 그냥 못 있어. 아저씨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냥 두고 보면 안 돼, 준영아. 나 바빠. 내가 아버지 만나서 얘기할게. 엄만! 네가 네 아버지 만나는 것도 싫다고! 그 사람이 너랑 아저씨 만나는 거 싫어. 너랑 아저씨한테 함부로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싫어, 엄만! 어제 일은 나랑 아저씨가 알아서 할게. 엄만 제발 그냥 모른 척 좀 해. 여태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. 엄마가 계속 피하니까 엄마 우습게 보고 이러는 거라고. 엄마가 만나서 직접 해결할 거야. 그러다 안 좋은 일 생기면 어쩌려 그래.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. 아저씨는 너랑 엄마를 위해서 회장님께 회사 간두겠다는 소리까지 했어.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가만히 있어. 이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인데 어떻게 모른 척만 하라 그러냐고. 전화번호 줘. 엄마, 네 아버지 만나서 단판 지을 테니까 전화번호 대. 엄마! 너까지 이럴 거야? 엄마가 지금 속이 어떤데 너까지 엄마만 몰라줄 거냐고!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했던 고객분들 명단인데요. 회사 행사에도 적극적이시고 또 좋으신 분이세요. 이건요? 아, 이건... 아, 우리가 진행했던 판촉 행사에... 고은임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? 아, 어제 인수인계일 다 못 끝내서요. 팀장님, 주주총회는 어떻게 됐어요? 대표이사 이동했을 거고 이세희 씨가 마케팅 본부장으로 발령났어요. 진짜예요? 어? 앞으로는 이세희 씨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. 그쵸, 김 선배?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친해둘걸, 어? 어, 이세희 씨, 축하해요. 김 선배,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. 그쵸, 본부장님? 감사합니다. 인수인계 끝났으면 고은임 씨면 가죠.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. 예, 들어가 볼게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본사에 들어올 일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. 수고하세요. 축하해요. 네, 말씀하세요. 금호연 씨 25년 전 주소지를 찾긴 했는데 그 집에 같이 살던 분들도 확인이 되나요? 너무 오래된 서류라 확실하진 않지만 몇 분 함께 사셨던 분들이 계시긴 하네요. 누구죠? 어르신들이 두 분 계시고 또 김진숙 씨라는 여자분이... 김진숙이라고요? 25년 전쯤에 저희 엄마랑 함께 사신 적 있으시죠? 함께 사셨을 정도면 친하셨을 텐데 엄마랑 왜 왕래를 안 하고 지내세요? 엄마랑 나랑 같이 한 세월이 25년이야. 그 세월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니? 근데 그 사진이 우리 진이랑 되게 닮은 것 같지 않아? 고진태 씨라고요? 그 당시 금혜연 씨랑 같은 주소지에 살았던 남자분인데 혹시 아빠랑 재혼하신 거예요? 우리 엄마 이름이 뭐야? 그 아이 잘 컸니? 이모, 우리 엄마랑 연락해? 그럼 나 만나게 해줘.